처음에 제가 이걸 왜 했냐. 처음에 공장에다가 맡겼더니, 아, 눈물 나는데. 제가 뉴욕에서, 그, 미국에서도 공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되게 신기하거든요. 패션 디자인을 했는데, 막, 럭셔리 브랜드에서 세일즈를 했는데, 취직은 또 공장에서 프로덕션으로 했거든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괜찮네요. 옷을 좋아하는 마음을 했었는데, 이거를, 공장은 제가 잘 다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안일한 마음이었죠. 거기는 미국이고. 근데 미국이어도 한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 그 사람들이 뭘 싫어하는 패턴이고 어떻게 해야지 뭔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잘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제가 맡겨 조금 잘 돼가지고 몇 똑같은 옷을 한 다섯 번인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리오더를 다섯 번을 들어갔는데 자기 천이랑 내 천을 같이 자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 20장 정도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좋아하면 아픔이 더 큰 것처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막을 방도는 없고 이제 바로 앞에서 따져봤자 아니 공장에 사람들이 바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오히려 이렇게 하고 내 옷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배째라 하시니까 아 이게 물량 없는 사람의 속임인가? 아니면은 내가 브랜드로 이제 커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디자인을 잘해도 무조건 뺏기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브랜드를 해도 사실 사입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딜레마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이제 브랜드를 처음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고객을 먼저 확보를 하고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좋은 거를 주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 디자인이 좋은 거보다 가격이 좋은 거보다 나를 믿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크루를 모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근데 이게 맞는 길인지 잘 모르겠긴 한데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100% 맞아요. 그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잭시미스 네. 그것도 봤거든요. 네. 패션 네. 그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한창 그 첫 번째 팬츠를 만들 때도 그분이 했던 공장 갔었어요. 잭시미스 네. 근데 뭐 물량이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되지?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방법이 보이는데? 근데 뭔가 이제 잭시믹스가 한참 잘될 때를 보긴 했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막 너무 다른 배경인데 이게 다를 것도 없지만 제가 그런 사람은 또 못되기 때문에 왜 못돼요? 너무 달라서? 뭐가 달라? 왜 못돼요? 뭔가 연예인스러운 처음부터? 아닌데? 처음부터 그 사람은 셀럽이었잖아요. 그쵸. 네. 셀럽이시고 셀럽이 남편분이 예. 남편분도 유명했고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분 셀럽 되기 전에는 뭐였어요? 그런 사람 아니었죠? 연예인 아니셨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나요? 네.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저는 네. 셀럽은 내가 되는 거지 내 능력으로. 아 그래서 저는 셀럽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셀럽이 될 생각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네? 내 창조물이 브랜드가 되길 바라놓고서 무슨 셀럽이 되길 네 그래서 제 창조물이 내 저를... 창조물이 브랜드가 되면 내가 셀럽이지. 아 그래서 저는 이 나이키 만든 사람 셀럽이죠. 네 슈더? 네. 네 그분이 책 쓰기 전부터 셀럽이었어요. 아니요 그분이 책 쓰기 전부터 셀럽이었던 아 그랬다고요? 네. 아 대단하시니까 그쵸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공감을 가르쳐 줄게요. 네? 당연하게 놀아요. 응? 당연하게. 뭐를 당연하게? 왜 지금 해외 가서 공부까지 하고 온 사람이 왜 한국에서 유튜브를 만들고 있어요? 한국에서 유튜브를 만들고 미국에서 하라고요? 왜 한국 사람 상대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아 미국 사람 상대로 그거를 미국 사람 계속... 상대가 아니라 전 세계 상대로 해야지. 해외 가서 공부해보니까 전 세계 똑같지 않아요? 한국하고? 그뭐 사람 사는 게다 똑같죠. 그렇죠. 문화권이 다를 뿐. 근데 네. 문화권이 틀리잖아요. 네. 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한글 대출서 만들어보고 구글 한번 도전해보려고 에드센스 같은 만들고 하다가 딱 서러웠던 요소가 하나가 모국어가 한국의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거. 근데 그게 너무 자랑스럽기도 했는데 출발부터 작은 우물에서 출발한 것 같은 느낌? 근데 시니어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투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이 대표님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막 릴스나 이런 데서 엄청 뜨는 분이에요. 세바시도 나가. 그분 고민하는 거 보고 가만히 생각한 게 이분이 지금 한국어 먹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이템으로. 아 이미. 한국어 먹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한국어 먹고 투자가 들어오니까 한국에서 상품 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영화관에서 태어났다면 이 고민을 했을까? 계속 콘텐츠 고민만 했겠지. 왜? 지금 이분이 한국을 먹으면 5천만을 먹은 건데 전 세계는 100배 더 큰 게임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콘텐츠를 잘 만드는 사람이면 지금 5천만한테 만족을 시켰다면 100명 중에 한 명의 고객만 확보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됐으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대표님 지금부터 투자 들어온 김에 대표님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난 그냥 미국에서 태어났어. 난 영화관에서 태어났어. 난 그냥 원래 영화하는 사람이야. 로 콘텐츠를 만드세요. 기본 자체를 그냥 전 세계 사람이 볼 거로 지금부터 콘텐츠를 가시면 한글을 빼면 되잖아요. 소리 들들어가게 하고 그 감으로 그냥 하세요. 그러면 대표님이 한국에서 먹힌 콘텐츠는 지금 한류도 먹히는 상태고 글로벌에서 대표님이 여기서 물건을 한두 개를 더 파는 것보다 글로벌의 콘텐츠를 더 확장시키면 상품은 안 팔려고 해도 팔리니까 그냥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직스믹스랑 안다르는 한국에서 경쟁해서 컸는데 안다르도 지금 에코마케팅이라는 데가 인수했어요. 김철웅 대표님이랑 내가 아는 분이라 네. 이분들 지금 해외 나가는 게 숙제인데 한국에서 뭔가 완성이 되면 해외로 나가서 수출을 어느 나라에 거점을 두고 뭘 이루고 지금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내가 시작부터 글로벌에서 브랜드를 만들고 출발을 하면 한국은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저기 점 하나밖에 안 되고 내 마음속에선 그 점이 확실히 커서 내가 전 세계에 퍼지는 게 한국인이 퍼진다는 느낌은 나한테 가지면 되는 거고 지금 요가 영상을 왜 한국 사람들은 뭐 보여주냐는 거지. 아 그게 특이하게 그 제가 계속 리믹스? 네. 그걸로 노니까 네. 그 케이팝을 안 들었었는데 네. 이거 하면서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최신 음악을 해야지 제일 많이 퍼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팬이 들어와서 영어로 써달라고 막 네. 그 문의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거는 동남아나 나머지 나라고 있고 멕시코나 이런 쪽이고 그거 말고 미국 모든 언어가 영어로 돼 있어요. 제목부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보면 뭐예요? 뭐 아, 할 건데 한국 사람들이 보는 순간 안다르나 잭스미스 따라잡는 메이크업 만들기 힘들지. 근데 내가 한국인인데 글로벌에서 뜨면 한국 사람도 본다니까. 언어 자막 중에 영어로 기본 언어를 다 해놓고 언어 자막 중에 한국어까지 허락을 하면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한테 뜬다고. 제목만 영어지. 대신 한국 사람들이 그걸 뜨기 시작하면 자막 보면 이탈리아는 있겠지. 근데 영어권에서 이탈리아도 적으면 더 많이 번지잖아요. 어느 날인가 내가 구독자가 100만이 되고 150만이 되고 500만이 되면 야 한국인 요구하는 애가 이런 애도 있었어. 그때부터는 거절 안 하고 이탈 안 해요. 강한 사람한테 약한 사람이 많잖아. 좀 치사하지 뭐. 그러긴 해요. 근데 그 뭐지 그렇게 하면은 제 친구 옛날에 알았던 애 중에 그 신기하게 걔는 유튜브를 했는데 미국 거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애였어요. 걔는 한국인데 그래서 그 뭐지 VPN을 아예 다른 데로 잡아놓고 하더라고. 네, 근데 저 그렇게 안 해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영어로만 올리면. 아 따로 하나라. 지역은 그냥 대한민국으로 두고 하나 다 영어로 해서 영어를 기본으로만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나가면 그냥 풀어버리고 지금은 언어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 하나 따로 봐서 하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내가 요가복을 갖다 올리는 거야. 어느 나라가 먹힐 거야? 세상 오묘한데? 아, 제가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옷이란 게 왜냐면 제가 한국에 와서 옷을 하기가 힘들었던 게 일단 내가 인터넷 쇼핑몰이란 걸 모르고 저가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비싼 옷들을 배웠고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이 온라인이랑 동대문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안 돼 있었거든요. 공 두 개가 차이 나 버리니까 그래서 이 심리를 알기 위해서 되게 많이 연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고 이 왜 카피에 저렴한 게 왜 사람들한테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기 위한 과정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거에 되게 최적화돼 있는 시장이라서 미국에서 사이징이나 이런 품질 퀄리티에서를 지금부터 만들기에는 자본이랑 이제 저의 이미 소비자 이런 게 없는 거죠. 저의 소비자가 없는 거죠. 왜냐면 물량이 있어야지 뭐 사이징을 나눌 때도 사이징이 다섯 개가 가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이야. 지금 브랜드 옷 만들고 뭐 하고 있냐면요. 브랜드를 설계를 하고 있어요. 디자인만 하면 되지. 아니 근데 한국에서는 프리사이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브랜드를 만들면 팔아봐야지 브랜드죠. 브랜드를 만드는 건데 내가 창조하는 거지.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창조했는데 남이 안 사주면 브랜드가 아닌 줄 알거든요. 그래도 브랜드가? Y가 없잖아 지금. 내 브랜드에 Y가 없어. Y가 없다고요? 네. 내가 이거를 나이키 좋아서 나 편하라고 만드는 요가복이어야 되는데. 네. 그런 브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요가 영상을 찍으면 제작을 해가 들어오는 게 브랜드지. 내가 만드는 게 그런 큰 공장, 큰 곳에서 들어오지. 그럼 각 나라의 그 기업들은 내 옷을 제작해 주는 곳이고. 아, 그렇게. 내가 공장을 갈 게 아니고. 그럼 정책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안 팔리고 쇼핑몰을 올려야 되고 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수요가 요청하기 시작하면 제작해 주겠다, 사겠다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제작하겠다는 돈도 붙고 수요자도 붙고 다 붙으면 그게 브랜드인데. 그렇게 제가 훌륭한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세상에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 훌륭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왜 없냐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되겠다, 내가 될 거라는 생각은 허영심이 아니에요. 왜냐면 누구나 가능성을 갖고 태어난 거야. 근데 스스로가 그걸 핑계 대는데 뭐라고 핑계 대냐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쟤는 저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하지. 세상에 숨쉬고 눈을 떴다는 이유는 조건이 똑같거든. 핑계일 뿐. 안 한 거에 대한 핑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하는 방법이 이거라니까요. 글로벌을 열어요. 글로벌 여는 게 뭐라는 거 같냐면 내가 지금 안다르나 잭시믹스를 올려다 보잖아요. 글로벌을 열면요. 내가 지금 안다르다라고 하는 거나 잭시믹스다라고 하는 되게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거는 안다르나 잭시믹스가 지금 글로벌 나가는 게 힘든 거랑 똑같은 힘듦이야. 근데 내가 글로벌에 딱 던져서 세상에 더 많은 모습, 100배 유리한 모습한테 평가받아서 보이잖아요. 얘네가 이 상태에서 지금 해외에서 던질 수는 없거든. 왜? 내부에 주주구조부터 다 있어갖고 얘네가 갑자기 해외에 툭 던져놓고 날거 그대로 던져진 상태에서 올라갈 때 제작을 해나 계약들을 할 수가 없다고. 얘네 회사니까. 계약 조건에 따라 가야 돼. 회사는 지분 인수나 이런 구조로 지금 바뀌어야 되니까 훨씬 더 복잡해. 난 아주 자유롭게 세상에 딱 던져진 상태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모아가면서 내가 이기는 방법은 내가 볼 때 요가 컨텐츠로 구독자 천만 명 만들면 큰 회사 될 것 같은데. 근데 쇼츠로 천만 명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 그래요. 지금 영상에 나왔는데 다 삐처리했어요. 한국 사람이 쇼츠로 글로벌 풀어서 두 달 만에 83만 유저 만든 얘기로 제 영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알면 다 따라할까 봐 삐삐삐삐 처리했지. 조회수 하나 9,347만 막 나오고 안 그렇죠? 가르쳐주면 왜요? 퍼지면 다 따라하니까 또 그러면 막 그냥... 아니 근데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면서 요가로 되시라고요. 요가로. 아 당연히 요가죠. 그분은 뭘로 되셨는데. 그러니까 그걸 안 알려준다고. 뭘로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왜요? 알려주면 사람들 다 따라하거든. 대한민국에 그런 게 그래, 10만 개 잠깐만 개 생겨. 삐 할게요. 말씀해주세요. 삐 안 나오고 보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그 남자분, 잘생긴 남자분 아, 맞죠? 아 제가 유튜브를 처음으로 다 안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눈에 들어온 거면 되게 굉장하신 근데, 거예요. 잘 봐봐요. 아 그러네. 그래서 나 셀럽이야. 어 그럼요. 진짜 딱 두 분 계셨어요. 이비온 저 몰랐거든요. 그래서 딱 그 영상 보고 뭐지? 이러면서 진짜 약간 제가 쇼킹이나 이제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하면은 저는 인상을 쓰거든요. 맛있는 걸 먹어도 인상을 쓰고 정말 딱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인상 썼고 이비언은 약간 정말 뭐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 평생 게임이란 걸 싫어했는데 정말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내가 요가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게 잘 풀어내가지고 그렇게 두 분을 보고 얼마 전에 이제 저 신청하고 기다리는 한 일주일 됐나? 밥 먹으면서 딱 그 봤는데 없구나. 아 네. 이거다 봐요. 나는 어떻게 다 봤어요.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아 사람들 나갈 것 같아요. 나는 나가는 영상이 있으면 어디에 나갔는지 보고 네. 그 문자로 각도 보고 네. 아까 영상 이미지 올리고 텍스트 빼고 제목 아, 그 운동하시는 분도 엄청 네. 잘 만들었던데 네, 잘하죠. 그 각도 봐요 위에 있잖아. 아, 네. 아 근데 보고. 각도를 되게 열심히 여러 각도에서 찍으시더라고요. 저는 딱 그 정말 한 틀이거든요. 나 지금 정지각도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면 되고 또 지금 전체 화면 대비해서 내 몸이 작게 나와요. 나 약간 확대해야 돼요. 그러면 약간 줄여서 약간 클로즈업하고 네. 그렇게 해서 영화권으로 해서 풀어서 100만만 가보자고요. 그때부터 슬슬 브랜드 보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옷을 입고 하고 나 입기 편한 옷을 만들기 시작하면 내가 브랜드가 돼요. 브랜드는 명령은 하고 창조는 내가 하는데 브랜드 인지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가 팔겠다고 파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좋아서 찾아야지. 근데 지금 제가 이걸 꽤 하다 보고 아 사실 처음에는 그 DPDPG라는 게 이제 제가 너무 뭐를 해야 될지 몰랐을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안 하면 화나겠다라고 생각한 게 드로잉, 페인팅, 디자인 프랙티스, 그러니까 요가 프랙티스의 P4개 중에 지금 하나를 한 거고 그림 그리는 거랑 막 일러스트를 올렸는데 그거는 많이 안 보셔서 뺐거든요.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그게 그 이름이 요가 이거 뭐죠? 점? 따옴표하고 패션 일러스트라고 돼 있어서 패션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입고 하는 거를 그러면은 어디에서 사셨어요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의도했던 대로 되는 거긴 한데 지금 당장 이거를 남의 걸 알려드려야 되니까 내가 옷을? 네. H&M이나 막 다른 데서 샀다고 말을 뭐 룰루레몬인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부터 사입해서라도 제 거를 팔아야 되는 건지 팔지 말고요. 팔까요? 어디서 했는지 알려드려요. 그러면 많이 물어보겠지. 물어봐요. 그럼 내 답답해서 내가 만든 거지. 이번에 옷은 어디예요? 아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래서 답변에 옷은 다 어디에 따라 써먹기가 귀찮으니까 사실 이걸 먼저 해야 되는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려면 여기에 더 치중을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아까 그 설명 글을 댓글에 넣고 밑에다 이 옷은 어디서 네 그거를 다 알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댓글 큰 거 안에다 붙이면 아~ 근데 이 많은 영상에 그 다른 옷들을 다 알려달래요. 근데 그걸 작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작업하면 좋긴 하겠는데요. 그죠? 그럼 시청 지속 시간이 늘어날 거니까. 아... 네. 아, 한 번에 그렇겠다. 하지 말고 슬슬 해놓으면 늘어나니까 얘도 다시 펌핑 해주겠지, 밀어주겠지. 한국 건 이대로 가지고 놀고요. 한국도 팬들도 만들면 좋으니까 해외 건 똑같이 하나 파고. 해외 거 팔 때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영 셋업 할 때 영어로만 하면 되는 네, 거예요? 네, 영어로 다 하면 될 거예요. 한국 거주로 하고. 네, 한국 거주하고. 그리고 여기 그 설정란에 보면 PC에 들어가서 봐요. 설정란에 보면 채널 설정하는 거 나오는데 거기 안에 채널이 있거든요. 채널 안에 태그를 넣는 란이 있는데 태그에 그거 넣는 거예요. YT 그거. 그거 말고. 말고. 그거는 영상에 네. 넣는 YTCCO는 자막을 보여주는 거고 그거 네. 말고 여기 채널 들어가면 여기 우리 PC에서 채널 부분 밑에 이렇게 설정이라고 있어요. 네. 설정을 클릭하면 요만한 창이 있다. 두 번째인가 채널이라고 있거든요. 채널 누르면 이렇게 박스가 하나 뜨는데 여기다가 해시태그 넣는 데가 있어요. 알아요. 500자까지. 이거는 영상 해시태그가 아니라 채널 해시태그예요. 아 알아요. 맞아요. 여기 채널 해시태그에다가 내 채널에 담을 모든 것들을 영어로 담아요. 그거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나는 뭐야? 나는 이런 거 다르고 나는 뭐야? 이것까지만 알려주면 돼. 그러면 돼요. 네, 한국 해놓고 기본 언어만 영어로 하고 모두 영어로 올리면 슬슬 찾아줄 거야. 조금씩. 그러다가 이제 뜨기 시작할 거고 아까 그 제목 네. 심플하게 바꿔서 표본 줄이지 않는 거랑 자막 설명하는 거 날리고 영상 위로 올려서 클로즈업 조금 하고 네. 댓글에다가 그 설명 넣고 설명 풀어서 시간 좀 가게 하고 아까 그 잘라진 구간 어깨 처음부터 바로
그 멈춰있는 거는 0.5초 정도만 멈춰있자고 뭔가 자세가 있어야 되니까 아니면 바로 움직이는 거로만 남겨서 영상을 편집을 하면 아, 한국에서만 그렇게 해도 지금의 한 5배에서 10배 사이 한국 거도 될 거고 해외 거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수준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옷을 열심히 만드셔서 내 옷 입고 와서 계속 질문할 거니까 그래놓고 이제 설명 그래도 물어보기 전에 이 옷은 제가 직접 만들었으면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써놔요.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여기 나오겠죠. 죄송해요 그냥 저는 제가 입어요 그러고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러든가 그렇게 써놓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의뢰가 들어오거나 그때는 의뢰 들어오거나 그때는 내가 만들어도 되죠. 만들었어요. 그 소량으로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대량 생산 의뢰 들어오기도 하고 원래 그렇게 시작해요. 머릿속에 네. 쭉 그려놔요. 꿈을 그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꿍꿍이를 그려놔. 아 오케이. 어 되게 현실적인.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될까? 아 난 몰랐던 것처럼 내 머리 다 해놓는다. 어? 야 어떻게 해? 어디서 이게 들어왔대요. 아, 너무 깜짝이야. 이렇게 말했지. 그거를 머릿속에 쭉 그려놓는다. 그래서 메모해놔요. 되게 남들 안 보게. 창문 처리해갖고. 그러고 이때 우연히 막 생각나게 메이커 이름이나 아. 추가적인 것도 이름도 미리 다 생각해놓고 그때 우연히 떠오르면 돼요. 어 여기 딱 맞는 이름이야. 지금 아. 생각났어. 이렇게. 내 옷을 입고 해야 되는 건 생각을 아직 못하겠는데. 그 전에 옷을 팔지 마요. 그전에 옷을 팔면요 그것 때문에 영상 제작 힘들어지고 재고 있어서 스트레스 받고 다른 물건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쁘고 편한 옷을 사서 내가 패션 아티스트고 내가 옷 입을 때 이렇게 실용적인 걸 찾고 나는 감각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냥 영상에서 알려요. 이렇게 감각 있는 내가 구독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내가 한번 내가 가장 편한 옷을 만들었어. 그 Y는 나 편한 옷 만드는 내가 마음이 드는 나 편한 거 만드는 거 인체 공학적 이런 것도 필요 없이 나에게 편한 걸 맞추는 그럼 내 팬심인 사람들이 살 거거든요. 네. 나에게 맞춘 거 근데 나이 따위 있으시더라고요. 괜찮을까요? 그분들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아. 그리고 희한하게 다 들어가잖아요 옷이. 아 막 자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아 그러면 저야 감사하죠. 그런 그림으로 잡아가면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꿈은 꾸는 사람 거예요. 아 정말 너무 오랫동안 꿔가지고 정말 허망 뭐라지 망망대 약간 혼자 떠 있는 느낌이었는데. 취업 꿈도 꿈이고 큰 꿈도 꿈이거든요. 네. 나는 내 인생의 꿈이 내일 아침에 밥 먹는 거여도 있어요. 아 그러긴 해요. 먹고 사는 게 되면 그 사람은 맨날 꿈이 이루어지는데 행복할까? 꿈은 안 이루어져도 꾸고 있으면 행복하고 맞아요. 예, 맞아요. 꿈은 꾸는 것이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꿈꾸는 자한테는 그 길로 가게 돼. 그러면은 저의 목표는 일단 예쁜 옷을 입고 구독자가 많아지는 게 목표인 거죠? 예쁜 옷을 입고 내가 요가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 때 내가 건강해지는 자세를 취하는 옷을 저기 알리는 건데 그게 내 브랜드. 세상에 편한 건강을 전달해주는 건강하려면 막 운동도 막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네. 자세를 잡아주는 거 말고 고객을 교육하려고 들지 말고 네. 건강한 아름다움을 주거나 한번 만들어봐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쁘게 안 나오네 나는. 저 계속 생각하는데 저도 안 나오는데. 아, 브랜드가 내가 만들고 내가 좋은 거 만들어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아니야? 아, 대중이 따라가는 거. 그러긴 해요. 맞아. 그래서 처음에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DPD입니다. 네, DPG랑 되게 비슷해서. 이거 300권도 내요. 직접 내요. 아 진짜요? 특허청 들어가서 내는 거였거든요. 네. 해봐요 그것도 그냥. 특허 등록하는 거, 출원인 번호 등록하기. 옛날에 잠깐 알아봤었어요. 아 그럼 해봐요 직접. 10몇만 원이면 할까 개인이냐면. 별리사 맡기지 말고. 미래 해두고 미래를 꿈꾸면 그대로 되니까. 그 요즘 이거 성표권 내두는 게 좋은 게 네. 타인들의 성표권 내서 일부러 사람을 닫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사람으로 닫게 하는 것도 있어야 되나요?
그리고 왜 그때는 됐고 지금은 안 돼? 뭐가? 영상? 제가 편집을 똑같은 사람이 하고 똑같은 대로 하는데 네. 제가 그때 더 잘했던 건지 아니면 그때 사람들이 그걸 더 찾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왜 지금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테스트 자막 들어갔어요? 네. 그때도? 네. 줘봐요. 차이점을 찾아드릴게요. 자, 이게 잘 됐던 거예요? 언제쯤에요? 3개월 전인가봐요. 이게 몇 나왔어요, 제이스? 아, 잠깐만 볼게요. 이거 일단 영상이 위에 있고. 그죠, 서서에서 그런 거죠? 서서 있고, 그러니까 영상 위에 올라온 거예요. 서서에서도 좋고, 글도 아까처럼 이렇게 잔소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딱 요거로 끝났잖아요. 네. 각도에 각도. 팔로 알파벳 그리면 업계 시험 근육. 멘트도 좋네. 그러니까 똑같은 멘트. 이게 이 멘트가 이쁘고 좋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멘트예요. 표본 크기. 그래서 아까 스트레칭은 많은 사람인데 요거는 좁혀진다고. 네. 아까 글로 이렇게 돼 있고 영상 밑에 있으면 보기가 힘드니까 나가는데 얘는 이제 점수 좀 볼까요? 또 들어가죠. 이거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공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유수가 많네요. 626. 봐요. 잠깐만. 자, 수 들어가요. 어? 이제 아이폰 갖고 오면 데이터 보지 말아야겠다. 아 이제 알겠다가 아니라 어? 저도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내네요. 이거 몰랐어요. 누군가 코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그래도 50%대를 왔다 갔다 하다 올랐는데 최근에 조회수는 좀 적어질 거거든요. 이러면 올라요. 응? 최근에 적어지면 나한테 채널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니까 그럼 이탈이 좀 줄긴 해요. 댓글이 많았어요? 댓글 한참... 아 댓글도 저 고민이... 댓글이 무서워요. 댓글에 답 다는 게 조금 스트레스예요. 잘못 다면은 또 이어지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댓글 달아서 그 다음에 말 나오면 그 다음에 그냥 하트나 뭐 인사만 남겨주고 말아요. 두 번째는 얘도 계속 점수가 올라가네요. 피드에서 떴네요. 피드? 어느 피드? 쇼츠 피드. 봐주는 거에서 생각보다 이탈률이 높네. 점점 나아지긴 하는데 처음 24시간 같아요. 처음에 이게 좋았어요. 처음 시간이 64%에다가 40%대까지 갔으니까 조회함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 안타까운 게 글 빼야 되나? 글을 빼야 돼요? 네. 이거는 들어가도 몇 번 세트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확 떴어요. 너무 읽을 게 많아. 아 맞아요. 왜요? 왜요? 네?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 내가 제목 보고 이미지 봐야 되거든요. 네. 영상을 봐야 되는데 영상을 못 봐. 제목 보고 영상 봐야 되는데 너무 뭐가 많구나. 네. 말을 빼야 돼. 얘도 없어도 될 것 같아 지금. 이미지가 아주 클로즈업 하면 안 될 것 같고 올라가야 돼. 하여튼 여기쯤 했어요. 말은 여기다 놓고 이미지 방해 안 하고. 또 댓글 활용하고 제목 부분 키우고 하면 이 한국 것도 많이 뜰 거예요. 근데 그나마 얘는 그래도 이게 좋았고 제목 좋았고 영상 각도도 좋아서 얘는 뜬 것 같다. 아까 안 된 애들은 아래다. 바닥. 그러니까 그 바닥인 것도 오히려 일어서서만 할 수 없으니까 바닥인 것도 영상 편집해서 위로 올려보자. 그 제목은 최대한 이런 거 빼보고 표본 크게 하고 알릴 거는 밑에다 넣었죠, 여기다가.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점수 올라와요. 장담합니다. 그렇게 연습이 다 된 상태에서 글로벌 버전을 하면 브랜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끝. 감사합니다. 네.